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황금.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꾸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제가 또 답을 안 해드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댓글을 좀 답해드릴까 합니다. 빠밤 하겠습니다. 형은 왜 항상 성대모사라죠? 이게 또 성대모사가 또 이게 또 재밌습니다. 성대모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미주알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게좀 습관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려면은 이 성대모사라면 좀 기가 막힙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되고 이제 의대를 입학했는데 나만큼 이렇게 또 입을 잘 터는 사람이 또 얼마 없더라고요. 되게 매력적인 친구들 많은데 이 매력적인 친구들 사이에서 내 특색을 한번 어떻게든 어필해보겠다 라고 한게 약간 좀 개그 코드인데 살짝 차별화가 있는 게 성대모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대모사를 또 기가 막히게 연습을 했고 교수님들 성대모사를 자무지게 해가지고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이렇게 해야 또 실감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도 사람이고 일하다 보면 정신적인 데미지가 크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과. 내과가 진짜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읽었다고 말씀드렸던 당신의 아픔이 낫길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 이 책의 저자 선생님도 내과 선생님이신데 읽어보면은 이 눈물 없이 못 봅니다. 내과 선배님들 보면은 밤에 몰래 이렇게 우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내과 말고도 외과도 그렇고 다른 성형외과도 그렇고 성형외과 제 동기가 지금 열심히 뺑치고 있는데 그 동기는 환자 때문에 정신적인 데미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중2인데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대충 고등학교 가기 전에 얼마나 선행하는 거 권장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가타부터 말을 못하겠어요. 제 기준 알려드리면은 저는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고1 1학기까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고1 2학기 거를 안 하고 갔거든요. 그러다가 개고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1 2학기는 도형이었어요. 도형. 원예방정식이랑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1년치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형, 대답해줘. 남자친구 언제 시켜줄 거야? 어이! 어이! 혹시 의대 준비하는 중고등학생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상 찍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의대 준비하는 중고생들, 저는 약간 좀 나이도 먹고 꼰대고 이제는 투닥까지는 아니지만 입시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딱 하나예요. 수능 잘 보고 내신 잘 관리해서 입학하는 거 그밖에 없어요. 제가 뭐 수시를 논술을 하거나 뭐 대외 활동을 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적거나 이런 거 제가 몰라요. 왜냐? 그거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시밖에 모르니까 저는 정시만 했고 수시 됐는데 당연히 논술이나 내신이 안 좋아서 떨어졌지만 여러분께 해줄 수 있는 거는 수학 열심히 하시고 영어 기본 옵션이죠. 국어는 잘해야 되죠. 국영수 과 잘하시면은 입학합니다. 자, 금닥터님은 고등학교 때 인강 들으셨나요? 들으셨다면 무슨 인강을 들으셨나요? 뭐 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인강이 누구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빡빡이라고 하면 저렇죠. 가장 매력적인 우리 그 선생님 누구시냐? 주호민? 아니죠. 주호민 잠깐 죄송합니다. 주호민님 아니고 한석원 선생님. 이러면서 이런 선생님 있습니다. 수학 원 그리시다가 이런 분이세요. 그분이 보고 있으면 매력적입니다. 공감도형과 벡터를 좀 어려워했는데 그 선생님 걸 보고 눈이 팡 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석원 선생님 거를 수학 인강을 들었고 지금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그분 거 들었고 생물 같은 경우에는 카이에듀에 있는 최정윤 선생님 거 들었어요. 그분이 그썰 푸는 방식이 기가 막힙니다. 나머지는 잘안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문제밖에 안 풀었어요. 김닥터님, 의대는 취업! 병원들은 어떻게 결정나나요? 80% 정도는 자대병원으로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자, 의대생들은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의사 국가고시를 붙으면은 의사가 되는 거죠. 보통 인턴을 하게 되는데, 뭐 인턴을 안 하는 분들은 동네 병원에서 부원장으로 가서 좀 배우는 분들도 있고, 인턴을 하는 사람들은 반반인 것 같아요. 최신식, 최신 기술을 배우겠다. 큰 병원에서 학문적으로 정말 잘 배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서울 연세, 아산 삼성, 성모, 뭐 이런 데를 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한 위에서 상위 한 20%는 이런 데 가고 군대 저같이 군대로 간 사람들도 한 30, 한20% 되는 것 같고 나머지 60%는 출신 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이제 인턴을 많이 가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해요는 의대 성적으로 들어갑니다. 금닥터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네요. 저 역시도 큰애 의대에 보내고 싶어
공부시키는 중딩 아버님인데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매일 4시간 정도 꾸준히 앉을 수 있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제 생각에는 정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서 혼자 머리 싸매고 의대를 합격한 출신으로는 부모님 역할은 크지 않다고 봐요. 부모님 역할은 제가 듣고 싶은 인강 듣게 해주시고 저한테 큰 스트레스를 안 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한테는 제일 좋은 서포터였어요. 저한테 공부를 해라 했는데 역설적으로 엄마가 저한테 공부를 엄청 하라고 했을 때는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하지만 공부 별로 터치 안 하고 그냥 혼자 어떤 계기가 생겨가지고 아 진짜 뒤져라고 해야겠다 라고 할 때는 혼자 뒤져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못 터치였어요. 한번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제가 쉬면 오히려 네 쉬어라, 쉬어 제발 쉬어.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제 동기들은, 서울권 동기들은 부모님이 막 해가지고 온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가타부타 말은 못 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막 하는 것보다 애한테 오히려 자유롭게 하지만 살짝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 의사 책을 사놓고 읽고 계신다거나 이런 거. 이런 책도 있고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이런 거 보면 눈물이 막 확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인생은 의사지 라는 생각을 어릴 때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스타일은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았어요. 의대 시험 기간에 몇 시간 자셨나요? 6시간은 자도 괜찮나요? 6시간을 잔다? 시험 전날에? 그런 사람 없을걸요? 제가 그때 영상을 제가 너무 센 척을 했나봐요. 저도 잠을 안 잤다고 했지 잠을 많이 잤다고는 안 했어요. 3시간은 잤어요. 그 당시 이제 동기 중에 친한 동기가 있는데, 레드라는 동기가 있는데, 레드랑 같이 한 2시? 표정부터 이래요. 만나가지고 한 30분 정도 뭐 맞춰본 다음에 20분 정도 야부릇합니다. 아 이거 안 해도 유급은 안 당할 것 같고 해도 성적 안 오를 것 같은데 잘까?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레드가 그럽니다. 야 안 자려고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3시쯤에 귀가해서 6시에 모이기로 하고 7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8시에 시험 봤어요.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저도 6시간 자면은 그건 나는 말 못해. 선생님은 지금 말씀하신 거 모두 다 지키고 계신 거죠? 아 이거 말씀한 건, 제가 말한 거는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죠? 여기서 저는 술 빼곤 다 지킵니다. 최근에 수술 받아가지고 술은 당연히 지금 안 먹고 있고요. 금메달 출신이라 금닥터였네. 이건 금메달은 이제 의대 용어예요. 시험을 보게 되면은 매주 토요일에 본과 때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의대생들은 섬세하고 예민하고 시험을 잘 보고 싶고 끝까지 계속 검토를 하는 철두철미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시험 볼 때 그냥 보다가 그냥 갔습니다. 네, 제가 저희 졸업 동기 중에 제가 시험을 가장 빨리 보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을 빨리 보는 순서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야 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드라는 친구가 보통 금은 했고 저도 이제 보통 금은메달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찍었습니다. 어찌나 빨랐는지 저희 둘이 시험 끝나고 국밥 먹고 나오면은 다른 동기가 연락이 와요. 야 밥 먹자. 우린 이미 밥 먹고 집에 자고 있죠. 네, 그 정도로 빨리 풀고 들어갔습니다. 금닥터님 성이 금씨라서 금닥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금닥터로 한 이유는 제가 만들 때는 그 침대 누워가지고 뭘 할까 했는데 제가 성이 김씨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가 있는데 싫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그냥 금수저 같은 자식이 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그다음에 구독자들한테도 좀 금 같은 정보를 줘야지 라는 걸 생각을 해서 금닥터로 정했어요. 별거 없죠? 재미있다는 말 들을 때랑 잘생겼다는 말 들을 때랑 어느 쪽이 기분 더 좋으세요? 히히. 여기 아래 댓글이 있는데 재미있게 생겼어요. 사실은 재미있게 생겼어요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살면서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고요. 면전에 대고 와 잘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기분을 모르겠고 재밌다 이런 이야기는 저를 하여금 아주 그냥 더 재밌게 광대가 되게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재미있다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본과 때 자취가 필수라는데 맞나요?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귀찮아요. 저는 눈 떴는데 뼈가 너무 멀면은 가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의대가 수업에 하루 종일 있는데 은근 중간중간 빵꾸가 납니다. 뭐 교수님이 갑자기 응급 콜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갑자기 수업 빵꾸 나요. 그러면은 그때 뭐 하겠어요? 집 가서 잡니다. 한 5분, 1시간 정도 빵꾸 나니까 자고 와요.
그러면은 그렇게 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자취를 안 한다 이러면은 조금 귀찮죠. 그리고 시험 공부를 밤새는 일이 좀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취가 좋긴 한데, 제가 졸업한 같은 동기 중에서도 여자애가 있었는데 좀 공부를 좀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피부과를 갔는데 걔는 자취 안 했거든요. 좀 멀리 다녔는데 잘하더라고. 공부가 핑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수술할 때 보통 수술전 폴리카테터를 끼우는데, 수술전 폴리카테터를 끼우지 않으면 마취하고 카테터 끼우나요? 아니면 안 끼우고 하는 수술도 있나요? 예, 안 끼우고 하는 수술도 있어요. 수술 시간이 짧다거나 그러면 안 끼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술 받으면서는 끼웠어요. 제 수술 어떤 수술이었냐면은 하반신 마취만 하는 수술이었어요. 그리고 의식은 있었어요. 교수님이 수술도 끝나고 야 끝났다, 야 너 소변줄 야, 넣을게 넣으시더라고요. 확실히 알아요. 수술 끝나고 먹었어요 저는. 보통 수술 끝나고 많이 합니다. 의사들은 어떤 차 타는지 알려주세요. 제 차는요, 제가 닥신TV를 미리 봤다면은 제가 이런 문제가 많은 중고차를 안 샀을 텐데, 닥신TV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좀 문제가 많은 차를 샀어요. 저는 SM5를 샀고 08년식을 샀습니다. 제가 처음 샀을 때 15만 키로 됐고, 수리하고 시동 걸고 움직이는데 RPM 2000에서 차가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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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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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탈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오늘 운전할 때만큼은 날 살려주세요 이러고 1년 타다가 수리 맡겼더니 400인가 200인가 나왔습니다.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200인가 나왔어요 수리비가. 차 잘 사세요. 그래서 의사들이 비싼 차 탄다, 어떤 의사 유튜버들 보면은 막 테슬라 몰고 막 벤츠 몰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부럽다. 금금금 닥터님, 의사 그만두고 배우로 데뷔할 생각 없으신지? 없지. 왜냐? 이거 어떻게 됐는데? 못하지. 근데 왜 청진기를 꼭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손가락에 못 끼우고 심장 박동수랑 다 재지 않나요? 청진기를 들고 다니는 이유는 이 심음, 심장 소리를 들어야 돼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판막이 제대로 안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쿵쾅쿵쾅 소리 안 들리고 쿵쑤쑤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소화 같은 경우에는 혈관 기형이 있을 경우에도 그렇게 소리 들리고, 심장 소리만 듣는 게 아니죠? 뱃소리도 들어요. 그 다음에 숨, 호흡음 소리 듣습니다. 이렇게만 듣는 게 아니고요, 여기 뒤에 등을 대서 폐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제가 안 가지고 갔다가 하루 개털렸습니다. 근데 의대 가려면 중국어 한문도 2 있으면 안 되죠? 저 때는 서울대만 모든 과목을 다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대라서 다 보진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랑 가정기술인가? 그거를 제가 5등급을 받았어요 내신으로. 그래서 가정기술 선생님 저를 되게 이뻐했는데, 저는 공부를 한 거거든요? 하루는 제가 고1 때 장담을 했죠. 선생님 저 이번에 가정기술 공부 그냥 교과서 다 외웠어요. 두와 두와 선생님 두와 이랬는데, 선생님 그래서 시험 준거 진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시험지를 보셨죠. 보시더만은 진짜로 머리를 빵빵빵빵 때렸습니다. 그때 5등급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 선생님도 제 누나의 은사님이셨는데, 저 누나를 되게 이뻐했어요. 저도 좀 할 줄 알고 했는데 제가 일본어를 공부 안 했습니다. 다른 거 공부하느라.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네카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맞아야 해요. 이국정 교수님, 의사 커뮤니티에서 욕먹는다 그래서 마음 아팠는데 이국정 교수님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 의사도 사람 사는 곳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질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제 분야별로 잘났다고 난리칩니다. 국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외과 출신이시죠. 그래서 일반외과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일반외과에서도 또 질투를 할 거고, 일반외과 말고 흉부외과에서도 질투를 할 수도 있고, 응급의학과에서도 질투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질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이국정 교수님은 실제로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의대생 사이트나 의사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글이. 진짜 싫어하냐에 대해서. 근데 다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였습니다. 다들 존경하죠. 진짜 온 몸으로 맡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이 채널 하시는 거 부모님께 걸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걸리고 나서 부모님 리액션 브이로그 가능? 안 걸립니다. 왜냐? 우리 엄마 아빠는 유튜브 안 하십니다.
유튜브를 모르세요. 아버지는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의학 이런 거 안 봐요. 걸리고 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가 제가 좀 돈에 예민한 걸 아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막 제 얼굴을 내밀면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좀 살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좀 슬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의대생들은 학교를 휴학하지 않는 이상 알바할 시간도 없지 않나요? 부모님 서포트 받거나 한국장학재단 받거나 마통, 장학금, 학교를 휴학 후 과외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호텔 서빙 알바도 했고 과외도 해봤고 그 다음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대출도 받아봤고 마통도 뚫어봤고 그랬어요. 휴학 후 과외도 해봤고요. 근데 휴학 후 과외는 돈 없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놀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돈이 없어서 한 거는 학자금 비슷한 생활비 대출이랑 마통이랑 알바였는데 일단 이 과외도 쉽지가 않아요. 매번 끊임없이 해당 과목을 했던 사람들 상관없는데 저처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에 가르치려면은 2시간을 수업하면은 제가 따로 3시간을 공부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사실 몸 쓰는 알바랑 시급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히 과외해서 머리 아픈 일 하지 말고 몸이나 쓰자 라고 해서 몸 쓰면서 알바하다가 그냥 마이너스통장 썼습니다. 영상과는 관련 없는 얘기지만 짬만 내면 본 일부터 놀 시간 낼 수 있나요? 엄청 놀죠. 저희 학교가 좋았던 게 매주 토요일 시험이었는데 토요일 아침 시험 끝나고 9시에 시험 봐서 10시 반에 끝나요. 저 같은 경우는 금메달이었기 때문에 9시에 시작하면 전 9시 40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한 10시까지 동기 레드랑 국밥 먹고 10시 반부터 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저녁 7시까지 자다가 저녁 7시쯤에 아는 형 있어요. 다른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술 먹자! 나와가지고 술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밤에 술 먹고 일요일 아침 5시 반에 들어와서 계속 토하다가 월요일에 아침 8시까지 수업도 들으러 갔죠. 많이 놀았어요. 근데 원래 발음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네요. 한국말인데 발음이 왜 이러는지. 이 당시엔 제가 교정을 하느라 발음이 안 좋았고요. 실제로 혀가 좀 짧아요. 미안. 그는 좋은 교보제였습니다. 허허. 혹시 교보제 하다가 질병 발견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제 의대를 다니게 되면은 검사를 할 기회가 있어요. 뭐 이거 검사해볼 사람? 네, 제가 이제 혈관 내밀어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돌 때 귀 검사를 했는데 교수님이 보시더만 어? 너 중이염 알았었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몰랐거든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이염 어릴 때 심하게 알았네. 야 너 이거 흉터 많이 남았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보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긴 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발견돼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없네. 서장보다 월급은 덜 받죠? 이거는 마취통증의학과에 달린 댓글인데 월급이란 이야기는 제가 아직 나부랭탱이라 잘 모르는데요. 책임을 얼마나 지느냐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집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마취통증의학과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중환자를 본다거나 수술 후 환자를 빡세게 본다거나 마취를 좀 힘든 마취를 많이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돈을 많이 받고 좀 만만한 환자라거나 마취하기 쉽다거나 수술 후 케어가 없는 환자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월급을 덜 받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일하는 분들은 돈을 같은 직업군에서 다른 좀 편한 일보다는 많이 받는 편이에요. 모든 직업이 그렇겠죠. 금금닥터님, 의대생들이랑 의사들은 배우는 게 그렇게 많은데 나중에 안 까먹나요? 까먹죠. 맨날 까먹어요. 심지어는 2주 전에 배웠던 것도 까먹습니다. 또 외우고 또 까먹고 또 외웁니다. 그렇게 까먹고 외우고 해도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합니다. 의사들은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까먹거든요. 그래서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직업을 행복하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가능한가요? 수술이 없을 것 같은데 무시당하진 않나요? 정신건강의학과는 어제 올렸고요. 대한민국 어떤 전문과든 무시당하는 과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과라고 해서 무시라면은 그냥 그 무시한 사람은 그냥 원래 인성이 그런 거예요. 무시한 사람 없습니다. 김닥터님, 위에 빵꾸 뚫리면 수술해야 되나요? 위에 빵꾸 뚫리면 수술해야 돼요. 위에 빵꾸 뚫리면은 위가 빵꾸가 뽕 뚫리면요 위에서 나오는 위액이 나옵니다. 꼴렁꼴렁꼴렁꼴렁 위액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위액이 이 장을 녹이거나 장에 이제 균을 촥 하고 전파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장은 균이 없는 무균 상태인데 장이 쫙 퍼지게 되면은 폐혈증이 생기게 되고 또 위에 있는 분비액은
산이 세기 때문에, 강산이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배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통소염제를 항상 조심해서 남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참수하고 의대 입학하고 바로 군대 갔다가 24살에 예과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의가 너무 긴 것 같아서요. 저는 현역 안 가려고 의대를 간 거예요. 진짜로 저는 현역, 제 성격상 군대 현역 안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군대를 피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군의관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의대를 간 거예요. 저는 현역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 그냥 성격이 그래요. 내 성격이 현역은 안 될 것 같아. 흥부외과만큼 응급의학과는 의대생들이 가기 싫어하나요? 응급의학과는 나름 인기과입니다. 그 매니아층들이 있어요. 입원 환자, 그러니까 자기 환자가 입원해 있으면은 굉장히 삶의 질이 안 좋아집니다, 의사로서. 왜냐면은 퇴근을 해도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다시 와야 되고, 퇴근을 해도 전화가 오고, 쉴 때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불안하고 내 환자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그 강박, 그 마음 하나가 의사로 하여금 진짜 밥도 잘 안 넘어가게 합니다. 근데 응급의학과는 근무가 끝나면은 자기 환자가 없는 과에 속해요. 그래서 그런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퇴근하면 콜이 없다, 이 매력이 생각보다 엄청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나름 인기과라고 하면 인기과일 수도 있어요. 응급의학과도 외과, 내과로 나눠지나요? 아니요, 응급의학과는 수술하는 과가 아닙니다. 내과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대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요. 병원 내에서 사람, 스트레스나 정치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요? 학연, 지연, 인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학연, 지연이 없다고 보면 안 되죠. 대한민국 어디든 학연, 지연은 있습니다. 공대 분들도 가시면 아실 테지만 서울대도 서울 공대 나름의 자기들끼리 뭔가 있을 거고, 연대 공대도 그렇고 고대 공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서울대 병원에서 내가 지원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대 병원은 서울대 사람들끼리 친하잖아요. 6년간 친했고 이랬는데 당연히 서로 야 뭐 했어? 우리 과 왔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인맥이라 생각을 하면은 인맥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나도 껴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인맥이 아닌 거고, 그런 거죠. 정치적인 부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짬이 아닙니다. 지성 아니 로라심? 별로네. 내 마음속 별로. 제가 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레벨 25거든요? 곧 랭게임을 시작할 텐데, 제가 컴퓨터를 사기당하는 바람에 용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롤을 깔 수 없어요. 제가 컴퓨터를 바꾸게 되면은 가장 먼저 롤을 시작할 텐데, 그러면은 이 롤에 대한 것도 의학이랑 뭐 맞물려가지고 좀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좀 떡상하려나?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답변을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